당신을 구해줄 3시간 여행 일본어.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임민정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강의네요. 네, 메뉴판 정복하기에 소바 우동 돈부리 편. 그 외에도 뭐 스시라든가 튀김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있는데 네. 이것들은 그냥 교재를 읽어보시면은 될 것 같고요. 네, 원하시는 메뉴가 있는지를 살펴보시면서 네, 그래서 그 이름 정도만 외워놓으시면 될 것 같고 네. 설명이 좀 필요한 음식이 소바. 네, 소바 우동. 네. 이쪽이라 이 부분 위주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네, 맞지요. 맞습니다. 자, 소바부터 보죠. 소바는 메밀면 음식들이죠. 네. 근데 가장 우리나라에서 먹던 소바랑 좀 다르게 느껴지시는 게 아마도 소바에도 따뜻한 게 있었구나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는 주로 여기에서 보시면 모리소바, 첫 번째 나오는 모리소바라는 형태의 이렇게 면을 삶아서 채반 위에 건져 놓고 네. 작은 그릇에 이제 진한 국물이 있어서 담갔다가 먹는 형태의 그 차가운 소바를 거의 다 생각하실 텐데요. 아,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소바라고 부르는 것은 모리소바다? 네, 거의 모리소바 혹은 자루소바죠. 아, 자루소바라 함은 그냥 모리소바에 김이 얹어져 있다 이거 네, 아니에요? 네, 그 차이예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모리소바나 네, 자루소바나. 그렇죠. 뭐 모리소바나 자루소바나. 그렇죠. 거의 그럼 다른 자루소바가 인종이... 나왔으면은 김을 네. 후후 불어서 날려버리면 모리소바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오리소바를 시킨 다음에 네. 여기 혹시 김 좀 주세요 해서 얹어 먹으면 자루소바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그래요. 근데, 그 외에도 네. 일본에는 여러 가지 소바가 있다. 네. 그 따뜻한 국물에 먹는 소바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먹는 우동 있잖아요. 네. 그 우동은 다 따뜻한 국물이잖아요. 거의 그렇죠. 다. 그 우동의 형태랑 다 똑같은데 면만 다른 그런 따뜻한 아하. 소바가 굉장히 많다는 거 일본에는. 아, 그러면 메밀면 우동이다. 네. 라고 상상하면. 네, 그렇네요. 되겠네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우동에 있는 그 메뉴 이름들하고, 소바에 있는 그 메뉴 이름들하고, 뒤에 소바가 붙었느냐, 우동이 붙었느냐의 차이 뿐이고, 앞에는 다 똑같은 게 많아요. 네. 네, 소바도 우동도 차갑게 먹는 거. 따뜻하게 먹는 거 다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아하. 네. 그거를 그러니까 좀 잠깐만요. 우리는 소바는 찬 거, 우동은 따뜻한 거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으나 네. 사실은 그렇지가 않다. 그렇지 않다. 찬 소바, 따뜻한 소바, 찬 우동, 따뜻한 우동. 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 맞아요. 다만 면이. 네, 면이 소바는 메밀로 만들었고 우동은 밀가루로 만들었다는 차이가 있을 뿐이다. 마치 이 파스타에서 면이 좁은 면이냐, 넓은 면이냐, 뭐라 그러죠? 페투치니냐, 네, 스파게티냐, 뭐, 네, 이런 차이겠죠? 그런 거겠죠. 자, 그러면 소바에 대해서 더 뭔가. 네, 하나씩 읽으면서 한번 볼까요? 모리소바, 네. 자루소바는 제가 설명드렸고요. 네. 가키아게 소바는 이제 옆에 곁들이로 튀김이 나오는 그런 소바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키아게 소바 그러면 주로 따뜻한 소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로. 네. 그런데 이게 찬지 따뜻한지는 메뉴판에 정보가 없네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소바 중에도 차가운 소바는요. 모리소바, 이 자루소바, 찍어 먹는 요거 말고는 거의 다 따뜻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렇구나. 그래서 가키아게 소바는 그렇게 따뜻한 국물 안에 소바면이 들어가 있고 옆에 다른 그릇에 덴푸라가 같이 나오거나 또 위에 얹어져 있거나 하는 형태로 나오겠죠. 그래서 쭉 읽으면서 보면요. 기츠네 소바, 이거는 유부가 위에 턱하니 올라가 있는 소바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기츠네 우동도 있어요. 똑같아요. 예, 면만 다른 거예요. 그래요. 네, 스키미 소바는 날계란이 들어간 소바. 덴자루 소바는 자루 소바에 모든 튀김이 곁들여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차가운 소바겠죠. 네, 자루소바가 찍어 먹는 차가운 소바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루소바에 텐자루소바? 네, 텐이 들어가면 덴푸라의 텐이거든요. 아, 네. 난 튀김이 10개 나온 줄 알았어요. 텐 들어있는 줄 아셨어요? 네, 텐자루소바. 네. 그래서, 타누키 소바 이러면, 우리 왜 튀김 이렇게 하고 나서 건져낸 그 동글동글한 거 있잖아요. 우동에 그래요. 뿌려주는 거. 그래요. 네, 그게 들어가 있는, 요것도, 뭔가 따뜻한 불량식품 느낌. 네, 나는. 이것도 따뜻한 소바죠. 차가운데 그걸 뿌리면 좀 이상하겠죠. 그러게요.
우동으로 갈까요? 네. 우동은 가장 기본이 되는 우동, 따뜻한 국물에 우동면이 들어가 있는 걸 갓게 우동이라고 해요. 아, 그러니까 우리 그냥 기차역에서 파는 그냥 우동. 맞아요. 거기도 우리 갓게 우동. 우동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아요? 그렇죠? 한국에서도. 아니죠. 아니죠. 사실 거기다는 네. 뭔가 유부 비슷한 걸 넣어놓고 유부우동. 아, 그렇군요.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한 500원 더 받죠. 네, 더 받는군요. 그래서 가장 기본 우동이 갓게 우동인데, 그래서 소바도 사실은 따뜻한 소바의 가장 기본은 갓게 소바예요. 갓게 소바, 먹을 네. 만한가요? 맛있어요. 저는 그 소바면에 툭툭 끊어지는 그 면을 되게 좋아해서, 네. 일본에 가서 경험을 한다면 네. 갓게 우동을 먹어볼 일은 아니고 갓게 소바를 먹어봐야겠네요. 근데 소바면 좀 호불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좀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국분들 제가 볼 때 대체적으로 우동을 더 좋아하세요. 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는 따뜻한 갓게 소바가 없는 거겠죠. 없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모리소바, 자로소바 위주로 맞아요. 팔리고 있는 거겠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갓게 우동이 가장 기본이다. 네, 기본이다. 기본이다. 베이직. 네, 베이직하다. 나머지 우동들은 다 이제 들어간 재료에 따라서 조금씩 이름이 달라지는 건데 쭉 읽어보시면 아마 많이들 친숙한 우동들이 있을 거예요. 다만 약간 특이한 두 가지가 있다면 카레 우동이랑 야끼 우동이 있겠죠. 음흠. 카레 우동은 카레랑 우동 국물이 약간 섞인 듯한 그 국물 아닌 국물에 우동이 들어가 있는. 이것도 일반적인 국물 있는 우동도 드셔보시는 거 좋은데 카레 우동도 맛집 가셔서 한번 꼭 드셔보시라고 추천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에서 파는 카레 우동은 그냥 카레에다가 면이 네, 그냥, 있던데요. 그냥 네, 부어주는 그런 일본식에는 거기 우동면 그 국물이랑 카레랑 섞여서 네. 뭔가 들고 마실 수도 있는 네네. 어떤 네. 약간 참 특이한 맛이 나죠. 네. 특이해요. 그래요. 우동은 이건 생선국물이니까요. 그렇죠. 비린 카레가 되겠네요. 비린 맛을 잡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한 우동이 있다면? 네, 야끼 우동이겠죠. 야끼 우동은 이제 우동을 볶았다. 아. 네, 국물이 없다. 아, 야끼 우동. 네, 볶았다. 야끼 우동 뭐 한국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네네, 맞아요. 야끼 우동이죠. 야끼 우동은 또 들어가는 재료가 집집마다 다른데, 야끼 우동도 이 맛집에 가셔서 한번 드셔보세요. 야끼 우동은 이게 이유 없이 맛있는 것 같아요. 이거 왜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야끼 우동은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냥 면인데 그거를 철판에다 볶았는데 네. 그 뭐야 싶지만 나름 괜찮다. 짭짤하고 그렇죠. 맛있어요. 네. 자, 돈부리로 가보죠. 네, 돈부리 뭐 한 번씩 그냥 쭉 읽어보시면 역시 비슷하게 아실 만한 메뉴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네. 제가 보기에는 뭐가 없네요. 가츠동, 규동, 오야코동, 이쿠라동 다 한 거 있는 거고요. 특이한 것이 있다면 로꼬모꼬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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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로꼬모꼬 원래 하와이 음식인데 네, 하와이에 많이 계신 그 일본 분들이 일본식 덮밥처럼 만들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하와이가 멀긴 하지만 일본 다음 하와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 이웃 국가는 하와이와 하와이. 한국이죠. 그러네요. 아, 좌하와이 우한국 네. 이렇겠죠. 그래서 로꼬모꼬동도 요즘은 한국에서 파는 데 있더라고요. 아하. 네. 그래요. 로꼬모꼬동 한번 시도해보고 싶네요. 네, 시도해보세요. 하와이 음식인 로꼬모꼬. 재밌는 음식이죠. 이게 햄버거 스테이크와 계란 프라이, 야채들이 올려진 덮밥. 서양식 네. 일본 덮밥. 맞아요. 뭐 이런 거죠. 조금 또 특이한 거 하나 있다면 가이센동 찌라시동 바로 밑에 있는데요. 가이센동은 막 각종 회가 네, 덮밥 위에. 덮밥이 위에 이제 토핑이 된 덮밥이죠. 아하. 찌라시동은 약간 가이센동이랑 비슷한데요. 찌라시라는 말 아시죠? 그렇죠. 네. 보통 찌라고도 하죠. 찌. 찌? 네. 네. 이렇게 뭐 유인물에서 돌리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맞아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단지? 네. 네. 약간 그런 뜻도 있고 여기서 말하는 찌라시는 약간 끄트머리. 그러니까 사실 이거 횟집에서 아하. 예쁘게 썰고 그래요. 다듬다 보면 네. 마지막에 남는 끄트머리. 그걸 버리긴 뭐하고. 네. 맞아요. 그런 것들 모아서 이렇게 덮밥으로 만들어주는 건데 찌라시동은 특이하게 또 지역에 따라서 올라가는 재료가 좀 달라져요. 동경 쪽은 바다가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 써져 있는 가해센동이랑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생선들, 날생선들, 해물들 위주로 올라가는데 이제 오사카 쪽으로 가시면 그런 게 아니라 익힌 새우, 달걀 지단, 초절임한 연근
뭐 요런 게 약간 올라가요. 그냥 조금씩 지역에 따라서 다른데 요 찌라시동도 한번 드셔보시면 되게 매력적인 음식이구나 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들은 면. 네, 면 요리들인데 탄탄면은 사실 이거 사천 요리잖아요. 중국 음식이죠. 중국 면 요리. 아하, 그런가요? 약간 네, 매콤하면서 고소한 맛이 있는 탄탄면. 네, 근데 우리나라 중국집에서는 탄탄면이라는 메뉴가 잘 없는데 일본에는 꽤 있더라고요. 요거 맛있어요. 고소하고. 그래요. 네. 다음에 나가사키 짬뽕. 네, 우리나라에서 많이 먹는 짬뽕의 원조라는 바로 나가사키 짬뽕이죠. 그래요. 이런 제목으로 아예 제품까지 있는 것 같은데. 있어요. 나가사키 맞아요. 나가사키 짬뽕. 그래서 짜장면은 한국에 살고 계신 화교분들이 만들었고, 음흠. 짬뽕은 일본에 계신 화교분들이 만들었다. 근데 시작된 지역이 나가사키다. 그래요. 네. 그런데 이 나가사키 짬뽕은 네.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그 음식 설명이 빠진 게요. 네. 나가사키 짬뽕의 이 가장 핵심은 네. 불맛인 것 불맛, 같아요. 불맛, 맞아요. 엄청 맛있는 불맛이 나요. 아시네요. 네, 맵지 않고. 그러니까 네. 보통 짬뽕집에서도 좀 이렇게 잘하는 데는 네. 짬뽕의 불맛이 나는데 맞아요. 특히 나가사키 짬뽕은 그냥 불짬뽕이다. 불짬뽕 맞아요. 이게 맵다는 얘기가 아니라 맞아. 그 불맛이 있죠. 네, 한번 복수하죠. 세게 해서 짧은 네. 시간에 그냥 확 뒤집어 엎어버렸을 때 야채들이 약간씩 막 이렇게 탄 느낌이 있을 정도로 정말 센 불에서 볶아요. 그렇죠. 네, 맛있어요. 나가사키 쪽에 가신다면 나가사키 짬뽕은 반드시 드셔보세요. 그걸 나가사키 가서 일단 큐슈 쪽에 가시면 나가사키 짬뽕 하는 곳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자, 쯔케면은 설명드렸는데 이거는 덜 익혀서 먹는. 맞아요. 주인장과 싸우게 되는 라면이다. 씹다가 턱이 좀 아플 수 있다.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히야시 주가는 냉면 같은 느낌이에요. 약간 중국식 냉면. 우리나라에도 중국 냉면 팔잖아요. 그거랑 약간 비슷한데 네, 이것도 일본 음식이라기보다는 중국 면을 일본식으로 좀 해석했다고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요. 자, 저는 뭐 이 중에 추천하자면 나가사키 짬뽕이네요. 맞아요. 탄탄면은 뭐 중국 거고요. 쯔케면은 턱이 아프고요. 히야시 주가는 뭐 이것도 뭐 중국 냉면이랑 비슷하다면 먹어본지 네. 모르겠고. 맞아요. 그렇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이 거의 독보적으로 추천 메뉴라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음식 얘기도 다 끝났고요. 네. 장장 여러 시간에 걸친 3시간 여행 일본어의 강의가 끝났어요. 네. 소감을 한 말씀 해보시자면? 아, 네, 아쉬워요. 아, 그렇군요. 네. 저의 소감은 이거죠. 복습해라. 맞아요. 여러 번 들으시고, 또, 듣다가 모르는 게 있으시면, 저희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친절히 답변도 드릴 거예요. 누가요? 이민정 선생님이요? 네, 제가 드릴게요. 그래요? 아, 그래요? 네. 네, 과거에도 이렇게 약속을 하신 분들이 여러분 있었죠. 아, 그래요? 그건 그렇고요. 자, 저희는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요? 다시 돌아오죠. 언제요? 언젠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잠시 네. 잠깐 Bye for now. 자, 우리 다시 만난다고 했으니까 전 이렇게 인사할래요. 대화 마타네. 대화 마타네. 이게 무슨 뜻이죠? 또 만나요.